배팅의 순간입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SM입니다. SM은 어떤 배팅 하시겠어요? 네, NC 소프트 이후에 오랜만에 매도의 배팅을 하려고 합니다. 예. 물론 이게 매도를 굳이 매도 의견을 다 팔고 뭐 이제 SM은 끝났다 이거 아니고. 근데 항상 그러니까 사실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뭐 매도 의견을 내고 이러는 것이 사실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걸 맞춘다고 하더라도 왜냐면 이거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그쵸? 어떤 공격으로 예.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2조에 대한 그 벽이 달성이 이제 되었잖아요. 우리가 1차적으로 얘기 드렸던 그때 제가 거대 담론 얘기하면서 요즘에는 뭐 피식대학도 보시면 세계관이 공유를 하고 있다고 왜 그게 공감대를 그렇게 얻을까 공호학번 이즈 100이라던가 이런 에피소드들이 그리고 한사랑산악회처럼 어머니 아버지와 아들 딸들이 같이 웃으면서 볼 수 있는 왜 그게 공감대를 얻을까 엔터테인먼트 우리나라 K-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뭐 HOT 보아씨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뭐 NCT라던가 BTS까지 이르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팬덤의 형성이 이제 그 초반에 10대, 20대였던 분들이 지금 이제 30, 40대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되었고 엄마, 아빠가 되었고 그 여기 아들, 딸들이 빨리 나왔으면 이제 뭐 10대 이제 Z세대의 끝이 되어서 같이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일단 그렇게 커가는 가운데 어떤 뭐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오르겠지만 1차적인 어떤 그 달성될 목표의 그 벽이 2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JIP가 2조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조를 달성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1조를 달성하고 나서 K-POP이 이제 1조를 달성하고 나니까 이제 어느 정도 1차 목표치를 달성했죠. 그리고 2조를 다시 달성하기까지의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다음 지금 JIP가 코스닥 19위까지 올라왔고 2조 233억 정도 됩니다. 달성이 되었고요. SM하고 마지막까지 경쟁을 했는데 결승선 바로 직전에 SM이 뭐 에스파의 멤버의 사인을 들고 다니면서 주주총회의 그 의결권을 모집하고 있다. 그런 소식부터 해서 노이즈가 나오면서 바로 직전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1조 7천억, 7,900억이 되었고요. SM은 23위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3, 4 중에서 JYP가 2조의 벽을 달성했기 때문에 그런 1차적인 목표치를 달성했다는 부분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저항이거든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2조라는 거. 처음 가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똑같아요. 내가 어떤 산을 막 뭐 옛날 동네 뒷산을 가다가 뭐 지리산 같은 데를 갔어요. 근데 지리산의 정상에 딱 올라가니까 동네 뒷산만 가다가 지리산 정상을 밟았지만 이거 내가 오늘 정말 내 능력 밖으로 체력을 끌어올려서 오늘 간 거다. 내일 다시는 못 올 것 같고 한 6개월이나 있다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2조라는 벽을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2조가 내 건지 아닌지 약간 시간을 두면서 거의 다져봐야 되거든요. JIP가 2조를 달성한 것도 있고 SM의 자체적인 문제도 있죠. 카카오페이에서 지금 먹튀를 했잖아요. 그 스톡옵션을 단체로 실현을 하고 먹튀를 한 사태. 그리고 NC소프트가 확률을 속이고 전혀 확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돈을 쏟아붓게 했던 그런 전력들.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GOS 고스 논란. 근데 고스 논란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숨겼죠. 그래서 더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은 요즘에는 그 소비자들이나 주주들한테 이런 어떤 네. 그 반대 의견을 갖게 하는 이런 일들을 벌인 다음에 제대로 된 해명이 없거나 사과가 없으면 주가의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여실히 느끼고 네. 있습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관례대로 행동하다가 얼마나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인가를 예. 아마 기업인들도 크게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SM도 그런 면에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피할 수가 없다. 네. 삼성전자, 카카오페이, NC소프트의 전례를 보면은 그런 부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저희 그러면 SM은 이제 매도의 의견을 주셨는데 SM 얘기하면서 JYP 엔터테인먼트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엔터주 전반에 대해서 이제 슬슬 차익 실현해야 될 때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아무리 좋은 보고서가 나오고 지금 뭐 10만 원, 12만 원이 나오더라도 일단은 좀 쉬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오케이, 됩니다. 물론 좋습니다. JYP가 아직 그 남긴 했어요. 물론
모멘텀이 많아요. 지금 트레저도 4월 달 이제 초에 네. YG 봄을 처음으로 콘서트가 열리고 이런 모멘텀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근데 좀 그렇죠. SM이 약간 물을 찬물을 끼얹었다고 보이고요. 네, 일단 JYP가 2조를 달성했다는 1차 목표가 달성됐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그 엔터 주식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은 좀 과열 구간에 진입했다라면서 좀 수익권에 계신 분들은 차익 실현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방송에 출연하는 우리 전문가분들 그리고 보고서를 쓰는 애널리스트가 매도의 투자 의견을 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다들 잘 아시죠? 웬만한 소신 가지고는 예, 근데 하시기 상대적으로 힘듭니다. 자유로운 예. 그 위치에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애널리스트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고 기업 탐방을 가야 되는 입장에서 그런 네. 의견을 냈을 때 기업 탐방에 들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네.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장님의 예, 네. 그 소신 있는 매도 의견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업 가치가 훼손됐다기보다는 이제는 좀 쉬어갈 타이밍이다라는 의견이셨어요. SM은 기업 가치가 훼손되었다고 봐야죠.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러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베팅의 순간 저희 두 번째 종목은 삼화페인트입니다. 어떤 베팅 하시겠습니까? 네. 삼화페인트 지금 유가가 급등을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건자재가 워낙 강하고 지금 계속 얘기 들었다시피 뭐 여나 야나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5월 달에 그 이제 취임식을 하고 나면은 6월 달에 선거입니다. 한 달밖에 남지가 않아요. 거기서 만약에 서울시장을 잃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또 동력을 잃게 되는 문제잖아요. 거기서 이제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완화를 푸는 거. 그걸로 인해서 서울의 득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은 또 시멘트주가 날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건자재주들의 상승이 무슨 뭐 배관 만드는 업체부터 가구까지 전부 다 돌고 지금 시멘트주가 또 날아가고 있어요. 그럼 이제 또 페인트주가 또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 유가에 대한 부담이 나오고 있잖아요, 얘기가. 근데 지금 유가에 대한 부담이 그 원래 물가 상승으로 경기 회복으로 올라가는 구간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올라갔던 그 부분 있죠. 그거는 완전 제자리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정점에 달했을 때보다 굉장히 적어진 상태고 그리고 삼화페인트가 그래서 이런 유가의 변동에 따라서 너무 흔들리는 이 시황이 답답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반도체 쪽 요 소재 쪽으로 진출했어요. 에폭시 밀봉제라고 에폭시 주차장 바닥 까는 데 쓰는 그 에폭시로 그 반도체 패키징 할 때 밀봉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포장이 항상 중요하잖아요. 피자도 잘 만들어 놓고 포장 박스가 허술하면은 배달원이 가다 흘리고 이래 버리면은 소비자가 그 다시 바꿔달라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반도체도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반도체 밀봉제, FOC 밀봉제를 쌓아놓으면은 뭐 열이나 습기에도 그 굉장히 강하게 저기 할 수 있고 저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시장으로 진출했다는 게 뭐 여기 지금 당장에 무슨 매출이 다이나믹하게 일어나가지고 뭐 유가 급등에 따른 그 마진폭 축소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에 삼화페인트가 전자소재로 그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요소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거는 이제 삼화페인트만의 어떤 유니크한 모멘텀이고 나머지 전체 페인트 업체들 뭐 페인트 업체 전방 산업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조선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건설도 있는데 네. 조선은 사실 1년 전에 작년에 움직였었죠. 네. 현대미포 조선을 필두로 해서 조선이 저기 수주를 받고 나면은 1년 정도 뒤에 가야지 이제 도료가 들어가게 네. 돼요. 그 부분도 있고. 자, 삼화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시멘트 쇼티지와도 연결되어서 이 건설 기자재주들이 함께 오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 오늘 결정적 투자에서는요, 이 시멘트 쇼티지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니까요, 계속해서 함께 해주신다면 궁금증 해소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가격적이 어떻게 세울까요? 네, 손절가는 만원이고, 목표가는 12,000원입니다. 네. 자, 세 번째 베팅의 순간은 대주전자재료를 보겠습니다. 네, 요즘에 LFP 배터리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죠. 리튬, 인산, 철을 기본으로 하는 그 중국 업체들의 배터리랑 우리나라는 LG에너지 솔루션이랑 SK온 같은 경우에는 NCM 삼원계, NCM 망간 쓰고 망간을 빼고 알루미늄을 쓰는 게 저기 삼성 SDI가 MCA를 씁니다. 근데 어쨌든 망간부터 알루미늄부터 니켈 가격, 리튬 다 오르기 때문에 LFP 배터리랑 격차가 2배 정도 돼요. 근데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 보조금 없으면 아마 5천만 원 줘야 될 거예요. 근데 못 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미리 알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 테슬라는 뭐 3 그리고 뭐 XY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3의 스탠다드
모델이 3에만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LFP 배터리를 원래 파나소닉 거 삼원계도 썼었는데 LFP 배터리를 차용하겠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이고 그 어떤 출력에 대한 문제는 충전소로 극복하겠다 아니면 교체로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짧게 달려도 예를 들어 지금 두 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 NCM에 400km 달리면 이건 200km 달리는데 중간에 교체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교체를 할 때 급속 충전을 해야지 사람들이 안 기다리잖아요. 급속 충전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실리콘 음극재고 대주전자재료가 막고 있기 때문에 LFP 배터리가 네.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나라 네. 배터리 삼산 안 좋지만 대주전자재료는 좋은 것이죠. 네. 자, 오늘 특히 2차 전지 관련 주식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서 저희 마수 한판에서도 살펴본 바 있죠. 가격 전략 함께 세워주세요. 네, 손절가 9만 1,000원, 목표가 12만 원입니다. 네, 자 그리고 건자재 관련 주식들의 관심과 함께 오늘 베팅의 순간에서는 보광산업도 포함이 됐습니다. 어떤 베팅 하시겠습니까? 네, 이것도 시멘트 골자재 그 네. 업체로 아스콘도 만들고 아스팔트 깔때 그거. 그래서 그 건자재 순환매 관점에서 시멘트 주들이 뭐 아세아 시멘트, 한일 시멘트 우리 이미 오래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저기 보시면은 아세아 시멘트가 그때 우리 중간중간에 체크할 때 그 이제 스팟으로 거래, 저기 가격 조건을 협상할 때 스팟으로 한다. 장기를 안 하고. 그래서 불리하다. 그런데도 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도 오르는 게 아마 저기 아세아 시멘트에다가 주주의 서한을 보내가지고 변화라고 해서 그 부분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 때문만은 아닌 것 같죠, 지금. 거기서 더 올라 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건자재 순환매가 일시적으로 끝나는 테마가 아니라는 것을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그동안 중단되었던 40년, 50년 됐던 재건축 단지들 지금 다 재건축 완화돼가지고 들어가고 있죠. 시멘트는 처음에 PHC5부터 계속 들어가게 되잖아요. 수시로. 근데 지금 뭐 아까 심한 데는 뭐 이틀치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 여러 가지 건자재 순환매가 앞으로도 다양한 중소형주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네. 지금 기술적인 모습이 이쁘기 때문에 네. 예, 공략해보시면 괜찮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잠시 후에는 결정적 투자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팅의 순간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